안녕하세요, 송구방구 여러분. 예, 저는 예, 어머니, 형, 그리고 백호와 함께 일상적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태길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요새 영상을 많이 안 올려서 혹시 까먹으신 분들이 계실까 해서 예, 이렇게 어색하게 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뭐 이렇게 멋진 자전거를 예, 옆에 두고 하는데요. 사실 이 자전거는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6만 원에 구입한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바퀴하고 뭐 그다음에 바퀴는 이제 제가 낡아가지고 새로 갈았고요. 예, 한 4만 원 정도 주고 갈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입었던 어색한 쫄쫄이 옷은 예, 자전거 탈때 입는 옷이래요. 그래서 한번 이런 거 보고 로드 자전거라고 하는데 한번 그냥 따라 해보고 싶어가지고 예, 옷은 당근마켓에서 23,000원인데 어떤 아주머니께 예, 3,000원 깎아서 예, 2만 원에 주고 구입을 했고요. 그 바지는 안 입는 게 있다고 공짜로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헬멧. 그리고 신발은 이제 선물 받은 예. 제 지인분께서 예. 선물 주신 신발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뭔가 요즘 제가 영상을 많이 이렇게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좀 뭐랄까 유튜브에 대한 의욕, 재미, 뭐 열정 이런 것들이 많이 뭐 다운이 됐어요. 거의 밑바닥에 있는 것 같아요, 밑바닥.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유튜브 처음 시작하던 때는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하고 싶은 말도 많았고 또 제가 생활하는 일상이 되게 답답하게도 느껴졌고 그거를 뭔가 풀어야 될 곳을 찾다 보니 유튜브에서 뭔가 이렇게 많이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서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구독자분들이 많이 생겨서 예, 이렇게 많이 지금도 봐주시고 계신데 사실 제가 뭐 유튜브를 뭐 이렇게 잘 해보자고 키워보자고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서 뭐 자연스럽게 시작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거를 다 이렇게 쏟아 부으면서 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이제 저는 이제 3년 동안 예, 그렇게 달려왔는데 다 달린 다음에는 뭔가 이제 끝났잖아요. 예, 다 달린 기분. 예. 그래서 뭐 유튜브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전처럼 이렇게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뭔가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막 뭐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해서 요즘은 그냥 마음 편하게 예, 수익도 많이 줄었고요. 수익도 많이 줄었고 하지만 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많이 찍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면서 편하게 지내고 있으니까요. 예, 요즘 뭐 영상이 안 올라온다고 무슨 큰일 있냐 아니면은 뭐좀 올려달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께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제가 여전히 어떤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있고 예. 저희 어머님도 뭐 여전히 뭐 크게 아프시진 않지만 점점 쾌약해져 가시고 계시고 형도 여전히 이렇게 재활용품 모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모이면 팔아주고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게 이제
마음처럼 그런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만큼의 이제 저는 스트레스를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동안 뭐 이제 유튜브 열심히 할 때는 유튜브 수익으로 간간이 이렇게 생활비를 충당하고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열심히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 그것도 조금 이제 약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수익도 많이 안 나오고 하면은, 이제 그동안 저축해 놨던 그런, 제가 옛날에 일하면서 저축해 놨던 그런 돈으로 이제 생활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뭐 경제적인 부담감도 있고, 또 뭔가를 이렇게 어거지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고, 근데 그런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편하게 지내면서 뭐 아직 몸만 건강하다면, 시간은 아직 많으니까요. 아직 44밖에 안 먹었잖아요, 제가. 예. 인생이 아직 반도 안 살았기 때문에 아직 많은 날들을 위해서 좀 충전한다 생각하고, 예, 당분간 좀 편하게 지내면서 영상도 올리긴 할 텐데요. 예전에 좀 찍어놨던 영상, 그리고 요새 뭐 새로운 뭔가가 있으면 찍어서 또 올리고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요. 걱정해주셨던 분들께서는, 혹시라도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예, 잘 지내고 있으니까, 편하게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도 아직 건강하시고, 형도 요새 뭐잘 지내고 있고, 백호도 여전히 잘 지내고 있고,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처음에도 그랬지만, 저희는 항상 뭐 이런 상태가 이렇게 항상 불안불안한 상태예요. 아슬아슬, 예. 여유롭지도 않고 그런 상태로 지금껏 계속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영상에서 이렇게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예, 뭐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서 뭐아 정말 살기 좋아졌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함없이 꾸준히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챙기지 못했던 제 건강, 예, 제 마음, 스트레스 이런 것도 좀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좀 여유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영상이 이제 많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예, 그냥 편하게 봐주시고요. 예. 언젠가 제가 또, 유튜브에서 뭔가 여러분께 좋은 뭔가를 보여드려야겠다라는 그런 게 생길 때또 열심히 할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는 3년 동안 그래도 저희 가족 일상들, 어머니에 대한 어떤 추억들, 그래도 뭔가 요리 같은 거잘 하실 때, 남겨놓고 싶었던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남겨놨기 때문에, 저는 큰제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지고 갈수 있는 큰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들께도 정말 깊은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예, 저 떠나는 거 아니고요. 저희 가족 떠나는 거 아니고요. 여전히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예, 아직 코로나가 예, 사라지진 않았지만, 뭐, 언젠가는 뭐, 예, 또, 괜찮아질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건강하고, 예, 밝은 마음으로, 밝은 이런 생각하시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저리 말이 많았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기 바라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중구방구 파이팅!